7월 12일 금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림포는 자사의 운동보상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림포가 지난 10일 삼성 블록체인 월렛에 탑재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림포 어플은 유저가 건강한 운동 습관을 기를 수 있게 돕고자 매일 운동 미션을 제공하고 이를 완수할 시 보상을 주는 일종의 운동 동기부여 게임화 서비스입니다. 유저가 운동 미션을 달성하면 어플 내 암호화폐 지갑에 림포 토큰이 보상으로 주어지며 모은 토큰으로 어플 내 상점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거나 삼성 블록체인 월렛으로 출금하는 현금화도 가능합니다.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서 개인 간 비트코인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11일 전했습니다. 쿼츠 아프리카 통신의 보도를 인용한 외신들에 따르면 짐바브웨는 당국이 지난달 24일 외환 거래를 금지한 뒤 비트코인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짐바브웨는 지난 2009년 물가가 급등해 자국 통화인 짐바브웨 달러의 사용을 포기한 바 있으며 최근 이를 다시 도입했지만 비트코인이 가치의 저장에 더 유용해 비트코인 이용자들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외화거래 금지 조치가 시행되자 이번 달 2일 짐바브웨의 P2P 사이트인 로컬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최고 7만 6천 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창업자 윙클보스 형제가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들 사이에서 디지털 통화가 주요 상품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타일러와 카메론 윙클보스는 지난 9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를 언급하며 페이스북과 함께 미국 IT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인 아마존과 넷플릭스, 구글 등이 향후 2년 내에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 공개 이후 미국 등 세계 각국의 규제 당국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를 위해서는 이들의 정면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란이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하면서 채굴은 허용하는 이중적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트코이니스트가 현지 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언론을 인용한 이날 기사에 따르면 이란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채굴에 일부 법적 자유를 허용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강화된 제재와 그에 따른 금융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식통들은 암호화폐가 이란 경제에 연료를 주입하고 이란 경제가 혼란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지난해 암호화폐 채굴을 산업으로 공식 인정했지만 전력 소비를 둘러싼 우려가 채굴 활동 단속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스 박하은이었습니다.